야, 허둥색이 한 점 나왔는데. 이야, 여기 이런 색질이 나네요.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왔는데, 지난주에 가능성을 보고 왔는데 이게 나오네요. 뭐 크게 뚜렷한 형은 안 나오는데 속질은 끝내줍니다.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작업을 한 곳을 위주로 자, 찾아보겠습니다. 이야, 여기 예전에 저런 숲들이 나온다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, 저런 토종숲이, 이건 꼭 평창토종숲 같은데, 평창토종숲보다 숲질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재밌는 곳입니다. 지난주에 왔다가 날씨가 지난주는 따뜻했는데 오늘은 바람이 상당히 세요. 밑에 돌밭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야, 천천히 한번 찾아보고 괜찮은 돌이 나오면 영상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미역석인데, 이쪽 미역석은 계란이나 이런 데처럼 미역이 안에 줄기가 들은 선명한 미역이 안 나옵니다. 안 나오고 별로 안 좋아.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천의 그 삼창 쪽에 가면은 거기 미역석은 요 줄기 안에 요 줄 안에 줄기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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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는데, 이거는 이쪽에는 썩 예쁘진 않네요. 그냥 줄만 쭉쭉 들어가 있고. 그래도 요런 게 나오네요. 그 이쪽에 이제 약간 특이 색질들이 이런 뭐 그 모양이 좀 여기 돌출된 모양이 좀 특이하죠. 그 여기서 예전에는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추상석 뭐 이런 것들이 또 절개하다 보니 그 이런 것도 잘 찾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추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,
돌이 좀 특이하죠? 추상적인 멋이 있죠? 습도도 좋네요. 요즘은 이런 걸 잘 연출하면 돌이 되죠? 뭐. 이렇게 한다든지. 제가 좋아하는 돌은 아닌데. 특히, 기상이 좋은,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돌을 찾으면 될 것 같네요. 근데 이쪽은 석질이 약간 그동안 봤던 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. 예. 그 돌은 변이성이 짙은 뭐 기존 우리가 알던 수수과 전국 어느 곳에나 수수기인들이 다 있습니다.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하고, 그리고 또 연세가 드셨어도 자신이 가는 산지를 딱 하는 거. 그런 재미 아니겠어요? 그러게요. 요즘 지방 하천들이 다들 이게 예전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게 변해가지고 갈 데도 많고 막 그래서 갈 데가 많다 보니 돌에 막 예전엔 자갈밭이던 그런 돌밭이 돌밭으로 바뀌고 근데 여긴 아직도 괜찮네요. 아직까지 뭐 돌이 될 만한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나 가능성은 있는 돌밭입니다. 하기야 예전에 다 수석 산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왔던 곳입니다. 다만 살짝 잊혀진 산지죠. 지금 뭐 그런 산지들이 전국에 산지에 있습니다. 그런 것들만 잘 찾아도 또 새롭게 수석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재미를 또 느낄 수가 있겠죠. 하, 오늘 또 새벽부터 대구에 여기 봉제공장 들렀다가 재봉틀 특수 미싱 하나 사주고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탐습을 왔습니다. 뚜렁을 거슬러 올라올라 가고 있는데 돌은 안 나오네요. 토종석이 나와서 한정을 할까 했으면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. 하천은 깨끗한 게 참 좋네요. 물도 깨끗하고 이것도 토종석 알토종석 계열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오전에 탐색을 오전이 아니고 뭐 한 2-3시까지 탐색을 좀 하고 동해로 갈 겁니다. 동해로. 동해를 해서 그냥 살살
혼자 바람 좀 쐬고 1박을 하고 동해 탐색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. 저 위에 돌밭이 하나 나오는데 저기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저기서 한번 보고. 여기는 뭐 크다지. 도둥석 이외에는 그닥 돌이 안 나오네요. 변화석을 기대하고 왔는데 변화석은 없습니다. 없고. 이런 태주감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있는 돌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. 소청도 돌 같아요. 근데 뭐 좋지는 않아요. 그냥 기념색이지. 에이.